안녕하세요. 달리는 법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부산 노선을 와가지고 이제 부산에서 이제 오늘 순천 숙박을 하는데요. 저녁에 이제 여기서 밤 8시 차를 타고 순천으로 가는 노선인데 이제 손님들을 제가 이제 모시러 가야 되기 때문에 빈차로 공차로 부산 사상 터미널까지 가는 그런 노선 주행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보시는 영상은 일반 이면도로에서 부산 사상 터미널까지 가는 그런 주행 영상인데요. 카메라는 안전을 위해서 이제 고정을 해가지고 이제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여기 부산을 이렇게 이제 차를 후진을 해서 굉장히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만 방심하면은 이제 바로 접촉사고로 이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터미널보다 다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주차장 같은 곳이나 이런 데는 항상 조심해서 이렇게 가셔야 되고요. 여기 이제 부산 그 파라곤 호텔 쪽 뒤쪽 골목길인데 이쪽이 굉장히 길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일방통행 길들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이제 좀 다행인데 일방통행 길이 아닌 곳도 좀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운전 감각을 영상으로나마 조금 익히시라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7시 한 반 정도 되는데 부산 사상 터미널을 가면은 바로 앞이거든요. 지금 이제 여기 같은 경우도 차체가 원체 크기 때문에 차를 이렇게 크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차를 빼야지만이 저쪽 왼쪽 뒷바퀴 쪽이 장애물이 닿지 않습니다. 이쪽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쪽에는 사람들이나 오토바이 같은 것들이 돌발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으니까 이쪽 이면도로를 버스가 이렇게 불가피하게 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이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앞에 이제 전방에 큰 또 트럭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거를 또 회피를 하고 왼쪽에 있는 또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 번에 안 됐을 때는 한 번에 돌아가시는데 안 됐을 때는 뒤로 이렇게 후진을 좀 해가지고 일명 칼질이라고 그러죠. 칼질을 좀 해가지고 차량을 이렇게 우회전, 좌회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어떤 그 운전 실력을 맹신을 하고 자만을 해가지고 그냥 한 번에 꺾다가 그 백밀러까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체가 이제 보통 11.6m, 5m 하면 차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최소 한 13m, 14m 정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서 차를 나와야 되니까 이게 이제 길이 좁거나 차체가 원체 크다 보니까 교행하는 옆에 차들이 되게 이렇게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쪽 골목길 같은 데나 길이 좁은 구간에는 전방도 주시를 잘 해야 되지만은 좌측 우측 백미러를 번갈아 가면서 운행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운전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영상 보면은 참 웃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버스 초보자 분들이나 입문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셔가지고 저도 이제 버스를 뭐 이렇게 잘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못하지만은 근데 현직에 있는 버스 기사다 보니까 제가 그 영상으로 올린 거에 대해서 그냥 재미로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이제 버스 입문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을 리플레이로 잘 해서 보셔가지고 제가 이제 옆에 이제 같이 탔다고 그러면 좀 많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지만은 그렇게 안 되니까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점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버스가 이제 지금 여기 이제 교차로 부분에서 이제 우회전을 지금 하는 상태거든요.
제 우회전에 지금 신호등이 걸려가지고, 보행자 신호등이 걸려서 이제 제 차가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갈 때도 보행자들이 앞에만 보고 달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뒷바퀴는 생각지도 않고. 그러니까 앞에는 회전 반경이 굉장히 큰 반면에, 제가 예전에 설명을 했지만 뒷바퀴는 회전 각도가 굉장히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좌회전, 우회전 구간에서 오토바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하고 이제 보행자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 그런 분들이 횡단보도 가면서 버스도 내가 이제 앞바퀴가 나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훅 급가속으로 출발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좀 재수가 없으면은 그런 대형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좁은 골목길이나 큰 길에 이렇게 진입하기 직전에는 언제나 이 차가 크면 클수록 서행으로 움직이셔야 한다는 거 필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상 터미널 쪽이 되게 공간이 협소해요. 여기도 제가 봤을 때는 참 그래도 이제 동서울 터미널보다는 좀 낫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이제 차가 원체 많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 따로 저렇게 이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저기서 저희들이 이제 휴무를 하고 쉬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터미널 진입 전 그리고 터미널 진입하기 직전에서는 서행으로 운행을 하시고, 고속도로에서는 그냥 밟으셔도 돼요. 고속도로에서는 뭐 아무리 밟아봐도 뭐 100km, 105km까지 밖에 안 나가니까요. 좌우지간 큰 차일수록 서행을 해라. 큰 차일수록. 오토바이가 빠르잖아요. 오토바이가 차기 때문에 빨리빨리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출발 예정 시간보다 조금 일찍 왔어요. 여기도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터미널 같은 데 오면은 5분 단위, 10분 단위로 차들이 이렇게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시간대가 지금 30분을 가리치고 있어가지고, 이런 시간대 오면은 나가는 차량들하고 들어가는 차량들이 되게 많습니다. 차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차를 좀 주차를 해놓고 좀 설명을 더 드리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쪽이 이제 너포동 터미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크거든요. 너포동 터미널도 터미널 너포동도 제가 되게 많이 다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한 3년 정도 다니다 보니까 그쪽 너포동 터미널도 굉장히 커요. 제가 알기로 너포동 터미널이 일반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아마 부산시에서 관리를 하지 않냐,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노포동은 조금 신식 건물에다가 터미널 주차 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 사상 터미널 쪽이 사람들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쪽 부분은 차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쪽이 차를 주차를 해야 되는데 뒤 차들이 막 따라붙어가지고 저쪽에서 차를 못 대고 한 바퀴를 더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터미널 같은 데를 들어오시면은 주차할 데가 이제 없어요. 없다 보니까 뭐 이렇게 없다 해도 여기다가 놔두고 그냥 권인 일보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차에 항상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빈 공간이 나오다 보면 이제 그쪽에다 넣는 건데, 자리가 저기 나왔네요. 예.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평행주차를 해야지 않겠습니까? 평행주차를 앞으로 좀 나가가지고, 차가 기니까요 항상 차 한 대 정도 더 차를 뺀다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차를 대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전라도 말로 단뿌랑 옆에다가 배낭방 옆에다가 지금 차를 제가 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버스 두 대는 좀 힘들고요. 한 대 정도 딱 되면 맞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부산 저희 이제 박차하는 곳에서부터
사상 첫날까지 오는 그런 이제 주인 선임으로 했던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버스라는 게 제가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경력이 뭐 10년, 20년, 물론 굉장히 그 자랑할 만도 하죠. 그렇지만은 제 마인드는 그래요. 20년, 10년 그런 무사고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루 배차 운행, 오늘 하루 주행 노선, 오늘 하루 운행을 안전 운전을 해야지만이 그게 하루가 무사고가 되고 또 내일 또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그렇게 하루하루 매일 충실하고 하다 보면은 무사고가 올라가지 않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제 운전하면서 이렇게 좀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막 작은 차들 갑자기 막 끼어들기 할 때도 있고 막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 영상이 그 버스 입문자분들께 좀 많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날씨가 굉장히 습한 데다가 좀 짜증이 좀 많이 나겠지만서도 그 버스 운행하시는 분들 다 버스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나오잖아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서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행복으로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 대학교 때서 일할 때 얼마나 고생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보다는 내가 나은 직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대한민국 버스 승무사원분들 항상 자기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근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제가 그저께 잃어버렸다고 제가 방송을 한번 했는데 샀습니다. 150만원짜리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걸 어떻게 갚아 나가야 될지 저 머리가 좀 깜깜해집니다. 달리는 거북이는 여기서 이만 마치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